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불법 합성물 이걸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관련 없는 사람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합성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자가 많이 이런 유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대학생위원회 소속의 간부가 이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 사진을 과거에 유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간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뉴델리가 지금 취재를 하니까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각 정치권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자, 그리고 관련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민주당의 대학생대책위원회, 위원회가 위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드러나고 있어서 그야말로 충격이다 하는 겁니다. 자, 뉴델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의 모 의원의 서울 지역구에서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A씨가 과거에 2018년 10월 달에 지인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 아이돌 출신 배우의 얼굴과 이 알몸이 합성된 사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당시 A씨가 만든 이 단체 대화방에는 그와 함께 민주당 지지 활동을 해온 이 청년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뉴델리가 확보한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캡처본에는 회원 간의 음란 패설이 난무했고 A씨는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한 대화방 참여자가 음란 동영상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자 A씨는 더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범죄의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이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임을 아나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SNS 계정을 비공개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인이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범죄가 과거에 본인이 저질러 놓고 지금은 이거를 단속하거나 조심하라 이런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더더욱더 충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등등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물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꽉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대학생위원까지 이 성범죄 관련해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충격을 주고 있고 본인이 이게 과거에 범죄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걸 또 단속하거나 또 이게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그야말로 이 이재명 정당의 전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놓고 마치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나 또 이 대학생 위원과 똑같은 양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A씨는 지난달 31일 날 딥페이크 성폭력 방면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토론자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 토론회는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주최로 오는 5일날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여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 하는 취지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던 B씨는 A씨가 자신이 속한 민주당 지지자 모임의 회원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따로 사단방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주도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학창시절에 A씨 등과 민주당 지지활동을 한 C씨는 2018년 12월 달에 A씨가 단체 대화방의 음란 패설과 성희롱을 주도했다 하는 취지를 SNS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C씨는 사실 즉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고 음란 패설 등을 주도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건을 다시 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접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민주당에 보면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이 피해자 보호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재명도 지난 27일 날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본인도 그런 범죄 근절,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지시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당 안에 대학생위원회에서 자, 이런 범죄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도 그동안 뭐 김보선 씨와의 관계 등등 보면 자, 그러니까 김보선 씨는 너무나 억울하다. 자, 자신과 15개월, 1년 이상 자신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해서 폭로를 했고 또 자신의 형수와 형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뭐 이런 행동을 했고 자 거기 안에도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단체들이 줄줄이 지난번에 박원순이나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구동 시장 여기도 성추행 때문에 자 이렇게 자진 사퇴하고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들 자 최근에는 김준혁 의원이 총선 후보 시절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 또 동대문 뭐 의회 곳곳에서 자 이런 의회에서도 이런 비위 혐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출신들이 이런 처벌을 받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자 민주당이 그야말로 돈봉투나 성비위나 각종 범죄와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부터 당 대표부터 범죄 종합 백화점이다 하니까 저 당에 기강이 설 리가 없고 그래서 당 안에서도 너무나 이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 기강이 해이해졌다 무방비 상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위원회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니까 정말 민주당 안은 정말 이 지금은 말하자면 회복불능, 치유불능 상태가 아닐까 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하겠다, 계엄이 있다, 온갖 공작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마구 흔들고 있는 이 상황, 내부로부터는 이렇게 각종 범죄 혐의로 마구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민주당, 이 정도 되면은 빨리 당을 해체해라 하는 여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